자, 이제 교재 한번 보죠. 교재 어디를 보시느냐? 등록상 정정 여러분들 119페이지에서 자, 중간에 양가로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정정 그쪽은 아직 정리 안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먼저 정리한 쪽부터 여러분들 교재 넘겨 보시면 123페이지로 상단에 제일 위에 문장 양가로 3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 이렇게 나와 있죠? 형광펜. 제목을 그대로. 자, 1. 등기된 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정정 이렇게 나오죠. 등기된 토지. 그러면 고 이제 기억 니은에는 다 뭐가 나와야 되는 기억에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등기 자료를 갖다 A씨를 쭉 드러놨겠죠. 법전에서. 그럼 볼까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 자료. 그걸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어떤 자료다 형광펜 치시면 등기. 요거만 형광펜을 쳐놓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니은. 자, 이 등기된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은 신청으로 가능하고 또 뭐로 가능하다? 직권으로 가능. 이거. 구조 다 말씀드렸잖아요. 신청 직권 다 가능하죠. 밑에 자 밑에 보시면 미등기 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정정이죠. 미등기 토지 형광펜이죠. 그럼 기억번은 이거 나올 거지 뭐. 미등기 토지는 근거 자료가 절대 뭐가 나오면 안 된다. 등기가 나오면 안 돼. 이게 나와야 돼.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그리고 자 니은 번 절대 또 뭐가 없어요. 직권이 없어요. 신청으로만 가능. 그거만 찾아내실 줄 아시면 될것 같고.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오셔서, 119페이지. 요거는, 자, 이제 이쪽이죠. 119페이지는 보시면은, 이쪽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정정한다는 것은 지적공매 땅의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정하는 걸 이제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정정이라고 하는데,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정정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신청으로 정정,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엄청 차이점을 많이 가져옵니다.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없습니다. 그럼 소유자는 어떤 사유건 불문하고 다 정정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직권으로 정정하는 사유는 사유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가 제한이 있다는 건 지적소관청이 오류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정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 배당이 여기에 떨어지는 것이죠. 지금은 조금 뭐 출제 비율이 낮아졌는데 예전에는 뭐 단골이죠. 이거 한 문제를 꼭 배당시켜서 냈었죠. 예.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을 정정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이 있다 그랬죠? 몇 가지가 있냐? 9가지. 그럼 반대로 얘기한다면 9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만 직권을 정정하고 9가지 사유가 아닌 오류를 발견했을 때는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네땅 지적공백 그 오류가 있는데 그거 정정하러 오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면 통지받은 소유자가 신청으로 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9가지가 아니었다면 절대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올 이유가 없었겠죠.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는 몇 가지? 9가지. 그럼 9가지 오류 아닌 오류를 발견했을 때는 소유자에게 뭐 한다? 통지. 그럼 통지받은 소유자가 신청으로 다 정정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지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9가지 사유가 이제 있는데 그 9가지 사유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교재 120페이지. 120페이지. 중단에 동그라미 소관청이 직권에 의한 정정 나오죠? 형광펜 제목. 그리고 기역 니은번 동고정해 보시고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해당하는 게 기역번서 A번서부터 I번까지 일련 번호가 있죠? 그걸 전체 묶으셔야지. 9가지예요 그게. 9가지. A번서부터 I번까지 쭉 묶으셔야지. 9가지인데 그럼 그 9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홉 가지를 갖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안 하면 시험 문제 나는 건 반드신데 기왕 집에서 암기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거 안 하려고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 아홉 가지 이해하는 방법은 니네가 잘못한 건 니네가 알아서 해. 이거예요. 니네가 잘못한 건 니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들은 땅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니네가 잘못을 해놓고 그 잘못 책임전 거를 나한테 하지 마. 지금 그 원리를 갖다 거의 다 아홉 가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니네가라는 건 공무원 니네가 잘못한 건 니네가 건드려야지. 니네가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책임전 거해? 니네가 잘못한 건 니네 스스로 고치지. 소유자 민원인한테 책임 전가하지 말라고 그 아홉 가지를 갖다 만들어 놓은 거야. 한번 맞배기로 대입해 볼게. A번. 지적공부 작성,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나오죠?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는 지번, 지목, 면적, 지적공부에 그걸 기록하기 전 단계, 지적공부의 지번을, 지목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를 정리할 문서를 만드는 걸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지적공부의 지목을 대로 정리하겠다고 정리결의서 대로 정리하겠으면 토지동 정리결의서에 정리할 지적공부의 지목 대로 정리하겠다고 적어야 되는데 전후로 적어갖고 지적공부에도 전후로 지목란에 올려준 겁니다. 그럼 토지동 정리서에 대로 정리해야 될걸 전후로 정리를 누가 잘못했어요? 소유자가 잘못 아니면 공무원이 잘못? 공무원이 잘못한 건 민원인한테 책임 전가하지 말라고 그거 써놓은 거야. B번 하나만 더 대입해 볼게요. 자. 지적대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 증감 없이 나오죠? 그건 형 한번 치셔야 돼. 경계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위치 정정 이렇게 나오죠? 그건 끝에다가 메모 좀 해주실래요?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경계선 위치가 잘못돼서 그걸 정정한다 하더라도 민원인에게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공무원이 알아서 스스로 정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경계 도면에 위치가 잘못돼 있어서 그 위치를 갖다 지적소관청이 건들게 되면 면적까지 증감을 가져올 때는 그거 지적소관청이 직권을 정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지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민원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때는 그 앞에 수식어가 면적 증감을 가져오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럴 때는 직권정정사유 나오면 땡 이렇게 자본할 줄 아셔야 돼요.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됐을 때 그걸 정정할 때만 직권을 건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 이제 그렇게 대입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교재 넘겨보십시오. 넘겨보시면 어디로 봐주셔야 되느냐. 자, 125페이지, 124페이지. 아홉 번째. 행정구역 명칭 변경 나오죠?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뭐 별거 없습니다. 노량진동 동이름 바꾼다는 게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지. 뭐, 동 이름 자체를 바꾸는 거. 자, 그러면 거기에서는 1번. 자, 형광펜 준비. 첫 번째 문장.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재는 새로이 변경된 때, 형광펜, 새로이 변경된 때 변경된 것으로 본다. 거기 들어보시.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한 번만 이해해. 노량진동의 동명칭을 갖다가 2017년 1월 1일부로 동명칭을 갖다 변경했습니다. 구청에서. 동명칭을 변경하면 바뀐 동명칭은 1월 1일부터 막바로 토지대장이 그게 바뀌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변경한 날짜는 1월 1일이지만 그걸 이제 정리작업 해당 전산 들어가서 정리작업하면 두 달, 세달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달, 세달 걸리면 3월 달에 가서 정작 토지대장의 동명칭을 다 바꿔놨다 하더라도 언제서부터 새로운 동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준다는 겁니까? 그 뜻을 이해하시라는 거죠. 언제서부터? 1월 1일부로. 동명칭이 바뀌어야 바뀌지 않아도 변경된 날짜서부터 새로운 동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그것만 잡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10번. 도시개발 사업 실시했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실시하면은, 자, 이제 거기서는 1번에 세 번째 줄에
측량을 하셔야죠.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거 형광펜 보이십니까? 도시개발사 완료한 지역에, 토지개발사 완료한 지역에 새로 만드는 필지의 경계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 측량을 걸어서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메모해야 될게 있죠. 자, 도시개발 사업 실시한 경우 옆에 빈 공간이 크니까, 자, 토지개발 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고 나면은 새로 작성해야 될 지적 공부가 무엇일까요?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제목 옆에다가 토지 대장 메모 플러스 지적도 메모 플러스 경계점 좌표 등록부 메모. 즉, 토지개발사 완료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 지역에 작성해야 될 지적문은 세 가지라는 거. 토지대장, 지적도, 그리고 무엇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면 장부 측면을 거꾸로 가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일반 지역의 토지에는 작성 관리 안 한다 그랬습니다. 어느 지역의 토지에 작성 관리해 주느냐 하면은 둘째 시간에 했던 축적 변경 측량 완료한 지역의 토지하고 토지개발사 완료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 지역에 작성 비치해야 될 지적 공부 이름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125페이지. 자, 3절 토지등에 따른 지적 정리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토지등에 따른 지적 정리 이거죠. 자, 이제 토지등 사유 이제 지금 다 끝마쳤습니다. 자, 이 토지이동 사유 지금까지 이제 봤었던 게 토지이동 사유 땅 처음 등록하는 거 우리 봤었었죠. 신규 등록.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땅에 대해서 산지 관리로 땅이 개발이 됐거나 건축허가 맡아서 땅 지목 변경이 될 토지로서 토지대장 지적도 쪽으로 옮기는 등록 전환. 한 필지로 등록된 땅의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졌으면 또한 필지 일부를 갖다 매매하고 싶으면은 분할이라는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하고, 그럼 거꾸로죠. 분할에 반대되는 경우가 두 필지 이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거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거 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의 용도 바꾸는 거 지목 변경. 자, 그 다음에 토지가 받아들여갖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서 땅이었을 때 특정하는 표시, 지번, 지목 경계를 갖다가 말소시키는 거.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어서 그걸 바로잡는 행위, 정청. 그 다음에 지적도에 등록된 노량진동 땅에 정밀도가 낮거나 또는 각기 다른 지적도로 옛날에 작성돼 있어서 땅의 관리가 불편하면 그걸 측량해서 새로 정밀하게 지적도 새로 만들어 주는 거 축척 변경. 그다음에 노량진동 동명칭 바꾸는 거 행정구역 명칭 변경. 그다음에 공법에 근거해서 땅을 갖다 새로 만든 거 토지 개발 사업. 토지 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이제 사업이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암기하지는 마시고, 도시 개발 사업은 예시일 뿐이고, 토지 개발 사업은 엄청 무수히 많습니다. 예. 자, 그러면 토지 개발 사업 완료. 그럼 이런 것들을 갖다 토지 이동 10가지를 법전에 예를 들어놨습니다. 이것만이 이제 여러분들 실무로 가면 이제 70가지 더 있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쪽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그러면 이 사유가 발생하면은 지적공부에 2번 이게 토지이동 사유고, 요 사유가 발생하면 지적공부에 이것을 갖다 정리작업해내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법률용어 뭐라 본다? 지적공부 정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공부 정리는, 자, 요 정리는, 자, 들어갑니다. 누가 정리할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누가 정리하느냐 하면은 요 지적공부 정리는, 자, 신청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 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으로 정리, 직권으로 정리 구조를 이제 이해하시고, 자, 신청으로 정리, 직권으로 정리인데, 직권으로 정리할 때는 요 직권으로 정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가장
간혹 가다가 한 간혹 가다는 5년이 더 텀이 되는데 5년이 넘어요. 한 7, 8년에 한번 정도씩 한번 이쪽을 출제합니다.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갖다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시에 125페이지 밑에 핵심 체크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교재 한번 잠깐 보세요. 125페이지 하단에 핵심 체크 해놓고 그게 지금 번지수가 이겁니다. 소유자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번, 지목, 경계좌표, 면적을 지적공부에 정리하는 절차 흐름도가 있죠? 그게 한 8년이나 7년에 한번 정도 등장하는 주체. 예. 그걸 뭐 지금 암기할 필요는 그럼 없다. 그게 직권에 의한 절차다. 이렇게만 이제 흐름 보시고 나면 교재 넘겨보십시오. 127페이지. 자, 고개 들어보세요. 그쪽은 이제 이쪽입니다. 자, 그러면 원칙은 신청에 의한 절차니까 요 신청이죠? 그러면 요 신청한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쪽이 이제 시험 문제는 뭐 이쪽이 다 나왔죠? 굳이 이제 난다면. 자,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토지 소유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이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을 갖다가 자, 소유자가 절대 신청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법전에는 특례, 이건 줄임말입니다. 특별한 예외, 특별한 예외. 자, 뭐가 특별한 예외냐? 신청한다면 누가 신청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는데, 소유자 신청 못해. 소유자 신청 못해 만드는 게 특별히 예외, 특례라고 법률용어를 만들어 놨습니다. 또 하나 시험 문제 갈게요.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는데,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 있어. 그걸 법률 용어로 대위 신청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죠. 대위 신청이라는 거하고 특례는 지금 같은 디렉토리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전혀 지금 다른 법적 얘기라는 겁니다. 특례는 소유자는 절대 신청 못하는 게 특례고 소유자 아닌 사람이 신청하도록 예외를 만들어 놨다는 뜻이고 대위 신청은 소유자가 신청해야 될걸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갖다 법률 뭐라 부르는 것이고 대위 신청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러면 특례든 대위 신청든 둘다 법률에 규정돼 있겠죠. 자 그러면 법률에 규정돼 있는데 특례는 자 법률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토지개발 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개발 사업을 완료한 그럼 토지개발 사업은 이건 뭐쭉 예시를 들면 제일 첫 번째 예시되는 게 도시개발 사업이잖아요. 경지정리 사업도 될수 있고 공단부지 조성 사업도 될 수가 있고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개발 사업을 끝마쳐서 그 개발 사업 완료한 지역의 땅의 지번, 지목, 경계면적 정리해달라고 신청하는 게 토지이동 신청이잖아요. 절대 소유자들 시군구청에 못 들어갑니다. 누가 반드시 들어오도록 돼 있냐면 사업시행자. 자, 누가 들어오도록 돼 있다? 사업시행자. 그러면 이 토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을 사업시행자가 하는 건 땅주인 대신해 주는 거예요. 땅주인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땅주인 대신해 주는 거 절대 아니어요. 아니요. 땅주인 대신해 주는 게 절대 아니고 누가 신청하도록 아예 예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그러면 자 이렇게 나왔죠. 토지개발사업 원리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은 소유자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자가 신청해야 된다라면 X. 토지개발사업 원리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은 토지 소유자 또는 사업 시행자가 신청해야 된다 이래도 X. 그러면 소유자는 토지개발 사업을 했다는 토지이동 신청을 반드시 사업시행자에게만 예외적으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자신의 땅에 대해서 지목을 정리하거나 경계를 정리하거나 면적을 정리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으면은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느냐? 소유자 절대 신청권 없다랬죠? 누구한테 요청해야 돼요?
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요청해서 내땅 지목 변경해 줘. 구청 좀 들어가줘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하면 소유자의 요청을 받은 사업 시행자만이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냈습니다. 큰 구조를 꼭 익히셔야겠고. 그다음에 대위라는 건 소유자를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건 소유자에게 이거는 신청권이 없다는 게 특례고, 요거는 소유자가 신청권이 있는데 소유자가 안 들어갈 경우 소유자 아닌 사람이 소유자를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법률용어로 뭐라 부르냐? 대위 신청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 이거는 네 가지가 있어요. 단답으로 이제 출제를 하니까 요건 키워드를 정리를 하셔야죠. 자, 이제 보시면 127페이지. 자, 정리해 볼게요. 자, 토지이동 신청 상단에 양가로 이해 해놓고, 동그라미 2, 중단에. 소지이동 신청은 토지 소유자에 의한 토지이동 신청 이렇게 나오죠? 토지 소유자 형광펜, 신청 형광펜. 그게 옆에 딱 원칙 이렇게 쓰셔야지. 그 다음에, 자, 3. 신청의 대위 그대로 형광펜이죠? 그건 형광펜처럼 그 구조는 뭔지를 이해하셔야죠. 자, 요거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는 거 원칙을 갖다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자들. 법에 네 가지 규정해 놨다 그랬죠. 이건 키워드만 이제 단답으로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가죠. 기업번 공공사업 형광펜. 세 번째 줄로 가서 그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 형광펜. 자, 그러면 고개 들어보세요. 하나만 연습할게요. 학교, 건축물, 교사, 건축물 건축했습니다. 토지이동 신청을 갖다가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꼭 하래요. 그 사업을, 학교 건축물 지었던 사업 시행자가 들어가서 할 수도 있대요. 사업 시행자가 들어가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나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 형광펜. 두 번째 줄로 가서 국가기관의 끝으로 가서 국가기관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형광펜 국가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이동 신청 자 준비 동작구 토지 있죠? 동작구 토지에 지목 변경할 일이 생겼어요. 동작구 명의의 토지에 누가 대위 신청? 동작구청장이 동작구청장이 국토해양부 명의의 토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대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동덕구청장 자기 땅이에요? 동작구 땅이에요? 그러니까 대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국토해양부 장관 자기 땅입니까? 국토해양부 땅입니까? 국토해양부 땅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장관 국가기관의 장이 대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디귿번 자, 첫 번째 줄 형광펜, 주택포용, 공동주택부지 형광펜. 공동주택부지 형광펜 지었으면 세 번째 줄로 가서 청하지 않은 경우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리인 형광펜. 가로 건너뛰고 또는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 형광펜. 아까 합병에서 합병은 원칙적으로 임의 신청인데 아파트가 두필지 땅에 건축되었을 때 그게 공동주택부지고 공동주택부지는 합병 신청 60일에 의무를 부과한다. 그건 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해야 되는데 소유자를 대신해서 그 공동주택의 아파트 관리인이나 아파트 건축했던 사업 시행자가 합병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위 신청권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관리인 또는 사업 시행자. 자,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리을번. 민법 40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할 토지 이동을 채권자가 형광펜, 대위 신청 형광펜. 자, 오게 들어보세요. 하나, 얘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제 땅을 갖다 여러분들이 땅을 샀습니다. 매도인, 땅을 산 여러분들은 매수인. 제 땅을 전부 산게 아니라,
자, 동쪽의 토지를 갖다 일부를 분할해서 사기로 한 건데, 제가 분할을 해주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그럼 분할할 소유자는 매도인인데, 제가 분할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 제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서를 쓰는 매수인이 채권자가 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구청에 가서 매도인의 토지 분할 신청을 할수 있도록 매수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걸 채권자 대위 신청,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 토지 이동시 특례 나오네, 이거는. 특례 형광펜이죠. 특례는 전혀 다른 얘기. 자, 특례는 소유자가 절대 신청을 못하는 게 특례예요. 소유자 신청 못하고 예외적으로 특별히 누구에게? 사업 시행자에게 신청을 물을 부과하는 거. 이걸 갖다 특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거기 제목. 4에서 신청의 특례 형광펜 치셨으면 옆에 사업 시행자 형광펜 치셔야죠. 자, 그것만 쳐놓고 나서. 자, 그 다음 두개더 잡을 게 있어요. 기역, 니은에서 니은번 눈 고정해 보세요. 간혹 가다 숫자가 나니까.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신고,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 기타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 형광펜.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형광펜, 신고 형광펜. 고개 들어보세요. 이건 토지 이동 신청이 아니고 착수한다, 변경한다, 완료한다는 건 공사 진행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신고하는 것은 그 진행 상황 신고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내 공사 진행 상황을 신고 15일. 공사 들어갔으면 들어간 날로부터 15일 착수 신고. 공사 도중 공사가 바뀌면 바뀐 내용 변경 신고. 공사 끝 맞춰지면 완료 신고.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거는 토지이동 신청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익힐 거. 미음번. 토지이동 시기 이렇게 나오죠. 단답 질문은 단골로 자주 등장해요.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 등 토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이동은 형광펜.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까지. 언제 땅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이 새로 정해지는 것으로 간주하느냐면 공사 준공된 시점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넘겨보시면. 그 핵심 문제 129페이지 한번 볼까? 단답으로 질문 물어보는 거. 다음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가 하여야 된 토지 이동 신청 대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신은 특례 대위 신청. 특례인지 대위 신청인지 아셔야지. 대위 신청을 묻는 거죠. 그럼 대위 신청 몇 가지?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지문 찾아내라는 거지. 자, 1번. 민법 404조에 의한 채무자의 토지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대위 신청권 부여하죠. 이건 맞네. 2번. 주차 전용 건축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물부지, 해당 토지, 관리하는, 관리인? 관리인 또는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하는 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일 경우만 대위 신청이 인정되는데. 그지요? 그럼 2번 정답! 이렇게 읽고 넘어가는 거지. 그럼 실제 시험에서는 3번서부터 읽을 필요가 없겠지요? 참고로만 볼게요. 이제 지금은 문제를 푸는 실전 훈련이 아니니까. 3번. 국가, 지자체 취득 토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국토부 장관, 동작구청장 이렇게 읽어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4. 공공사업 나왔네. 그러면 소유자를 대신해서 사업 시행자 맞고. 5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부지 나왔네. 그럼 뒤에 관리인 또는 사업 시행자 이렇게 보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넘겨보시면 130페이지. 자, 이제 지적 공부 정리. 자, 이제 이쪽이죠. 자, 번지수가 우리 지적 공부 정리하려면은, 자, 신청으로 정리, 직권으로 정리. 지금 신청으로 정리하는 데 있어서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는 걸 대위 신청하는 거 봤었고, 특례에 의한 신청을 봤었고.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지적 공부 이제 정리 작업하면 되겠죠. 저 2번 작업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 정리하는 것은, 자, 크게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무엇과 무엇을 정리하느냐면은 교재를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이제 먼저 교재에서 130페이지 보시면은
중단에 동그라미 지적분부 정리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 찾으셨습니까? 자, 거기서 원칙.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분부 정리는 이동사유가 완료된 때 한다. 즉,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형질 변경 원인의 공사 준공된 때 형광펜. 언제 지적분부를 정리해야 되는지, 공사 끝마치고 나서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공사 끝마치는 행위, 공사 준공된 때 정리하면 된다. 이 외에는 읽지 마세요. 이거 안 읽으셔도 돼. 자, 오른쪽으로 오시면, 자, 131페이지 동그라미 3, 지적분부 정리 절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기억번에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형광펜 치셔야 될 문장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보시고 먼저. 그러면 지적분부 정리하면은, 자, 토지 이동 사유가 생기면 지적분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 말소되면.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지적분부에 소유자 인적 사항이 새로 올려야 될 때, 소유자 바뀔 때도 지적분부를 정리해야 될 사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게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느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지적분부 정리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뉜다.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정리해야 될 때가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분부 정리라고 일컫는 것이고, 소유자 성명, 주소, 소유자 바뀐 원인, 연허리를 정리할 때를 토지 이동이라고 안 하고 소유자 정리할 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중 지적 정리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정리할 때만을 법률 용어로 지적 정리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분부 정리라는 법전에 나와 있는 법률 용어하고 지적 정리라는 법전에 나와 있는 법률 용어는 포함 관계를 아셔야 돼. 어떤 게더 넓은 법률 용어냐면 지적 공부라는 법률 용어는 표시 정리하고 소유자 정리를 다 포함하는 법률 용어지만 그 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정리하는 행위만을 뭐라 부른다? 지적 정리. 그러면 법전에 시험 지문에 이용원 할때 먼저 변별 작업을 꼭 반드시 할 줄을 아셔야 돼. 다시 한번 지적 공부 정리란 표시 정리와 소유자 정리 포함하는 거. 그다음에 그 중에 표시 정리만을 부를 때 뭐라 부른다? 지적 정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험 지문이 형광펜 드시면 131페이지. 상단의 지적 근무 정리 절차의 기억번 두 번째 줄로 가 보십시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렇게 범위로 나오는 찾으셨습니까? 형광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제일 위에 상단에서 기억번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줄 바로 밑에 줄 지적분부 정리 소유자 정리 결의서 형광펜. 그러면 시험 문제가 왜 그게 나오느냐? 크로스에서 문장을 내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제 들어보세요. 지적분부에 토지 표시를 정리하고자 하는 때는 토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출제를 한다는 겁니다. 의 표시를 정리하고자 하는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 소유자 정리 결의서는 토지 이동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고 토지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정리하고자 할때 결의서가 토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고, 예.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작성하는 것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할 때 작성하는 문서는 토지 소유자들. 그걸 크로스해서 문장을 갖다가 출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결의하는 문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정리할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인적 사항 정리할 때는 토지 소유자 정리서. 그걸 구분 작업을 눈으로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래 놓고, 자, 밑에 양가로 2번 표시 정리 절차, 양가로 3번 소유자 정리 절차. 이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1.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 정리 형광펜이죠? 이거는, 자, 제가 시험 5번 났다고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누가 직접 조사해서 결정 등록? 지적 소관청이. 그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밑으로 가서 지적 소유자가 등록된 토지 소유자 정리 이렇게 나오죠? 그럼 지적분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 정리는 등기 자료 두 글자만 찾아내면 되죠. 키워드는 등기. 기억본에 두 번째 줄에 나오죠. 등기한 걸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 제공. 예. 소유자 정리를 신규 등록하는 소유자 정리하느냐. 거기에는 절대 어떤 용어가 나오면 안 된다. 등기 나오면 X, 등기 나오면 X, 등기 나오면 X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넘겨보시고. 자, 넘겨보시면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134페이지 등기 촉탁. 자, 이제 우리 번지수 이제 끝났습니다. 2번 끝났죠. 지역 무정리 다 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3번 등기 촉탁해야 돼. 두 개 남았네. 등기 촉탁하고 지적 정리 통지, 이게 남은 겁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 정리 다 하고 나서 등기 촉탁은 뭐 하는 거냐면은 지적 소관 정의. 등기소에 어이 지적 공부에 집원 지목 면적 정리했걸라. 그러니까 등기소랑 관공서에 있는 전산 자료에 집원 지목 면적증 바뀌었으니까 그걸 바꿔 달라고 등기소에 지적 소관 정의 서류 쓰는 행위를 법률로 뭐라 본다? 등기 촉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등기 촉탁의 대상이냐? 등기 촉탁의 대상은 자, 뭐였을 때 등기 촉탁의 대상이래요? 토지 표시 변경했을 때 촉탁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 갈까요? 다음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언제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을까요? 첫째 시간에 했는데. 신규 등록은 절대 등기 촉탁하지 않아요. 거꾸로 배우는 거잖아, 지금. 이쪽 촉탁 측면에서 앞에는 이제 토지 이동 측면에서 배운 거고 지금 이제 다음은 마무리하고 촉탁을 측면에서 배우는 거고 동전 앞면이냐 뒷면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많이 나온 거 이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무엇이 촉탁의 대상인지를 잘 보세요. 그럼 지적 공부 정리는 두 가지 정리한다 얘기만 들으셨으면 이쪽은 당연히 오는 거죠. 지적 공부 정리는 표시도 정리하고 소유자도 정리해. 어느 쪽을 정리했을 때만 촉탁의 대상? 표시를 정리했을 때만 촉탁의 대상이라면 지적 공부의 소유자를 절대 정리했을 때는 절대 촉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가 된다는 뜻이지요. 예. 문제 무조건 틀리는 질문은 이거 나올 거예요. 정답 찾아내는 거.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가죠. 그렇죠. 그럼 등기 촉탁에 의해서 등기소에 등기부가 정리되죠. 자, 등기부가 정리되면은 등기소에서 등기부 다 정리됐다고 등기부의 집원 지목 면적 정리됐다고 자 이제 시군구청장에게 완료입니다. 그걸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등기법 들어간 별 것이고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서가 접수가 되죠. 어디로 접수가 되느냐면 등기소의 등기관으로부터 시군구청으로 이게 이제 접수가 됩니다. 네가 집원 지목 면적 정리해달라며 촉탁 들어갔죠? 그럼 집원 면적 등기부의 전산 정리하고 나서 관할 등기소에서 시군구청 쪽으로 그걸 접수시킵니다. 등기부 정리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했는데 그거 완료되는데 그걸 접수하면은 자 이제 알려주는 마지막 행위를 합니다. 이걸 통지라고 하는데 통지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 교재 여러분들 넘겨보십시오. 136페이지 지적정리 통지 이렇게 나와있죠. 통지가 이 순간에 이거 이해하셔야지 뭐 알지 뭐 이 업무 흐름을 모르면은 이게 번지수가 어딘지 이해를 못하지. 자 그러면 통지 자 접수 등기완료 통지서 구청으로 접수되었죠. 된 날로부터 자 며칠 내 통지하는 거냐면 며칠 내 통지하는 것이다. 15일 내 통지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통지하냐면 소유자한테 통지하지요. 그러면 자 뭐 한 날로부터 15 이거
15일 내 통지하는 것은 이게 와야 통지하는 것이죠? 이거 안 오면 절대 통지 못해요. 이게 와야 통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촉탁을 하면 촉탁을 받아서 등기소에 등기완료 통지서를 갖다 구청으로 접수를 하죠. 이 접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내 통지하는 건데 문제는 이 3번 절차가 몇 번이 필요가 없는 경우는 3번. 지적근무 정리하고 나서 촉탁 행위를 하죠. 그럼 3번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는 이 접수가 없이, 접수 절차가 필요가 없잖아요. 3번이 이어지는 접점에 지금 접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3번 절차가 필요가 없으면은 지적근무 정리하고 나서 다이렉트로 일로 막바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며칠 내에 통지해주면 되는 것이다? 7일 내에 통지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접점까지 이걸 이해하는 문장을 다 물어요. 75 암기하는 이런 문제로 안 나요. 진짜 이 문장 여러분들 꼬아서 내니까 좀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원칙은 뭐가 되는 거예요? 원칙은, 자, 이제 보세요. 이걸 제가 안 지우는 이유가 있지. 정리했죠? 지적공부. 그리고 나서 뭐예요? 등기 촉탁. 촉탁에서 등기부 정리 다 끝나면 등기 완료 정리, 등기부에 소재 지분 지역면적 정리했다고 등기관리 통지서 구청으로 접수됐죠? 그 접수된 날로부터 4번, 며칠 내? 15일 내 통지인데, 자, 지적근무 정리하고 나서 3번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3번 절차를 안 거치면 3번하고 접수가 없으면 다이렉트로 2번에서 4번으로 막바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며칠 내? 7일 내. 이걸 갖다 이해하는 문제를 보면 75 암기하는 문제를 안 내고.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거지. 75 암기하는 문제는 했으면 거기다 뭐 75, 뭐 형공번 치고 갈게요. 자,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게, 자, 거기에 중단에 핵심 체크에 통지의 대상 이렇게 나오고 찾으셨습니까? 자, 그거요. 136페이지에 통지의 대상은 이제 단답으로 이제 출제를 하는데, 다음, 지적 정리 통지해야 될 경우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걸 구별하는 변별하는 문제를 시험에서 낼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통지의 대상을 아셔야 되는데 자, 그 옆에다 쓰시면 돼요. 이걸 암기 안 해도 돼. 암기 안 하려고 여기 오신 거잖아. 통지 대상 옆에다가 자, 이제 메모하시면 됩니다. 직권 대위 신청, 특례, 고개 들어보세요. 언제 소유자에게 통지하느냐 하면은 땅 지번 지목 면적 정리된 사실을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게 통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소유자가 본인의 땅 정리된 사실을 모를 때 통지하는 겁니다. 그럼 모를 때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안 들으셨으면 전혀 못 알아듣지요. 지금 여기서부터 안 들으셨으면 전혀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소유자가 언제 모르느냐? 지적근무 정리 어떻게 정리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 바운더리로 들어가는 때는 통지해야 돼요. 정리하고 나서 통지할 필요 없어요. 해야죠.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보세요. 이쪽으로 하는 경우는 자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통지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왜 본인이 들어와서 민원 신청했는데 이때는 한다. 이때는 한다. 자 대입해 볼게요. 1번 직권. 2번 아니야. 2번 지번 변경 이것도 2주 됐으니까 까먹으셨구나. 노량진동에 지번이 무질서하게 부여되어 있는데 상급 권한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노량진동의 땅을 동작구청장이 바꾸는 작업을 지번 변경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건 신청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동작구청장의 고유 권한이에요. 동작구청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직권이에요, 이거. 신청으로 절대 지번 변경이라는 거 있을 수 없어요. 네. 자, 3번 지적금 복구는
불타 없어진 토지 대장 다시 살리는 걸 복구라고 하는 거예요. 복구는 구청이 불이 나면 그러면 소유자들이 구청 불났다며 내 토지 땅 없어졌다며 신청으로 복구하는 게 아니라 직권으로만 복구합니다. 직권. 4번, 어이 써 있네. 직권. 5번, 써 있네. 직권. 그럼 5번도 고개 들어보세요. 아까 우리 정정 배웠잖아. 지역공부에 등록된 사항의 오류 정정을 자, 신청으로 정정할 수가 있고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데 지금 통제 대상 보세요. 직권으로 정정만 대상으로 나오지 신청으로 인한 정정은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 전부 이어지지 달락달락 형광펜 키워드 쳐갖고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주제가 이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자, 6번 볼까요? 행정구역 개편 소유자 신청으로 절대 못하는 사유죠? 직권으로 가능한 사유잖아요. 7번. 자, 나오네. 7번. 누가 할까요? 7번. 7번 누가 할까? 신청? 이러면 절대 문제 못 맞춰요. 어이, 그렇죠. 특례. 특례에 걸리잖아. 특례. 예. 자, 그 다음에 8번. 어이, 보이네. 거기 뭐, 대위라고. 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역도면 통지대상 어려운 거 아니에요. 원리를, 전체 배운 걸 원리를 갖다 전부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예. 반드시 소유자가 알지 못하는 때만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자, 오늘 마무리가 이제 고 교재 문제, 기출 문제 풀어보고 끝내죠. 137페이지.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오네요. 1. 지적 소관청은 분할 합병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맞았죠? 이거. 분할 합병이 지금 뭐이고, 분할 합병이 토지이동 1번 사유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지적 공부에 분할 합병 정리를 했으면은 3번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 안 거치는 게 원칙, 거치는 게 원칙이니까 맞았지. 이렇게 읽어나가는 것이죠. 2번. 지적 소관청은 등록 전환으로 인하여 토지 표시 에 관한 변경 등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후에 들어볼까요? 이거지 뭐. 등록 전환은 토지 이동 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2번 등록 전환에 따른 임야대장 임야도의 등록 사항을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기는 지적 공부 정리를 하면은 3번 절차를 거친다 안 거친다? 거친다. 자, 하고 그 변경 등기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고개 들어보세요. 등기 관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 등기 완료 통지서를 구청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지금 이거서부터 15일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기 한 날로부터 이때로부터 15일 지금 이렇게 놓은 거잖아. 지금 2번 문장이. 아까 제가 목록에 한 얘기가 있어요. 이걸 이해하시지 못하면은 못 푼다는 겁니다. 3번.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정리해야 될 토지가 있는 경우. 자, 결의서 토지 이동 있는 때는 무슨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가 있는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두 가지 문제 인식하시면 되겠죠.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 변경 등기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이거네. 자, 이거지. 정리했어요. 3번 없어도 된 경우는 통지를 언제 해야 되지요? 뻘건 거로 가지. 3번 없는 때는 정리 2번 끝난 날로부터 며칠? 7일. 이렇게 문장이 가야 맞죠. 응. 자, 맞죠? 5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금 복구했으나 지적금 내용을 통지받을 자의 주소고서 알수 없을 때는 신문, 신고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됩니다. 예, 됐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고 측량 파트, 지적 측량 마무리하고 등기법 얘기를 다음 주서부터 얘기 들어가 볼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